하셔야 됩니다. 롱톤. 어떤 분들은 롱톤, 그러니까 길게만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길게 부는 게 좋다. 예. 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롱톤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롱톤이라는 것은 제음을 정확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길게만 내보면, 예, 이렇게 소리를 내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정말 정확한 음정을 깨끗하게 빰, 아, 이렇게 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롱톤입니다. 바로 연주하실 때 숨이 부족하면 다시 숨을 쉬고 연주를 하면 돼요. 예, 그렇지? 그거를 뭐 내가 숨이 길다고 해서 뭐네 마디, 여덟 마디를 한 번에 연주를 하진 않죠. 쉴때 쉬어야 되고. 숨쉴때또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고, 그렇게 연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 빰, 네. 이게 뭐, 크거나 작거나, 일단 그렇지 않게, 정확하게, 빰, 이렇게, 예, 네. 그렇게 갈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음정, 그 음정에 내 호흡을 맞추는 거죠. 내 호흡이 어느 정도 세기가 들어가야, 아, 이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는 것이 바로 롱톤입니다.